아홉 번째 공. 높게 떠오른 타구. 우익수, 중견수. 오. 우익수가 3번 잡았다가 중돌하면서 공이 떨어졌어요. 2루까지. 나성범과 소크라테스가 충돌을 했고 나성범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콜플레이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도 좀 일어섰고 다시 봅니다. 소크라테스 선수가 나중에 나성범 선수가 계속 오는 걸 보고 약간 피하기는 했는데 좀 늦었어요. 예. 포기하는 타이밍이 계속 오케이 오케이를 지금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성범 선수는 호구 실패 이후에 충돌이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소크라테스 선수가 더 콜을 크게 했다고 한다면 일찍 나성범 선수는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소크라테스 선수는 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쫓아왔고 나성범 선수는 계속 콜을 하면서 쫓아왔기 예.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은 바운드 볼이었습니다. 아마 두 선수 동시에 했으면 나성범 선수가 그냥 일찍 포기했을 것 예. 같습니다. 흔히 뭐 중견수들이 같이 콜을 했을 때는 우선권이 그렇죠. 있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약속된 예. 플레이를 하거든요. 훈련할 때도 그렇고 예. 키움 히어로즈가 역전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무사 주자 2루 임지열 2번 타자 땅볼 타고 내야 글러브 맞고 타고 느려졌습니다. 김주환 3루돌 홈까지 역전 키움 히어로즈. 안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임지열의 적시타 6경기 연속 안타. 지금은 박찬호 선수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잘못한 것은 가서 그냥 그거를 포구만 해놨어도 이 2루자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타자전은 살 수 있었어요. 워낙 멀리 쫓아갔기 때문에 포구가 된다고 해도 1루에서 승부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웃을 예. 시키기에는. 그런데 이 타구를 그냥 이렇게 잡아놓기만 했어도 이 2루주자는 홈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려운 타구를 지금 박찬호 선수가 쫓아갔거든요. 예. 다 따라가기는 했는데 글러브 네. 맞고 타구가.